국민의힘도 공천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. 태영호 씨. 예. 거기도 뭐 아직 공천으로 정확히 아직 안 정했는데도 벌써부터 공천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아니, 왜냐하면 네.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꽉 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천권밖에 없어요. 아니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 네. 갤럽 기준은 30%입니다. 그렇죠. 예. 부정이 63%입니다. 네. 그럼 국민의 63%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문제제기 안 하는 것도 희한해요. 네. 왜 이렇게 합니까? 우리 다음에 안 되는데요.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. 네. 왜?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. 또 그 공천의 핵심 주류가 어디에 있느냐? 영남 지역에 포진해 있어요. 네. 호남 지역엔 별로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문제제기 할 것도 없어요. 호남 지역 같은 경우. 그러니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공천 받아야 되거든요. 대통령한테 직설이 못해요. 네. 그러니까 국힘의 지도부와 기득권 자체들은 공천권을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에게 직설이 못하고 수도권은 거기를 반영해야 될 의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집단화돼서 세력화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. 거기서 김기현 당대표 왜 만들었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딱 죽여놓고 네. 김기현은 너 내 말 잘 따라해야 돼? 내 말 잘 따라하면 당대표 될 수 있어? 됐어요. 뭐 정광훈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됐어요. 그러니 공천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?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네. 그 권한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일 것 같아요. 무슨 뭐 태영호 의원이 얼마나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잘 쓰는 작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과장해서 비밀회의에서 자기들의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다? 그것은 누가 유출했다고 그런 추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지금? 아마 그래도 제가 볼 때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죠. 그렇지,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그 내용을 몰래 누구에게 줬거나 야 좀 들어봐 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태영호 의원실에 있었던 전직이 같이 얘기하다 이런 게 있어. 왜 거기에 대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비밀회의에서 태영호 의원이 비밀스럽게 얘기하는데 과장 섞여서 얘기를 했대요. 예. 그 내용도 아주 가관이지 않습니까? 야,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잘하고 왔는데 최고위원들이 뭐 하는 거야? 최고위원들이 왜 말을 못 했겠습니까? 말하면 욕도 먹으니까 지역구 가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좀 해. 예. 그랬더니 더 무서운 얘기가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네.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가면 공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. 이 얘기는 뭡니까? 공천권은 누구에게 있어? 네.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가 사실이라면 공천권은 대통령에게 있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. 네. 이건 예를 들면 당무 개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요.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해서 예를 들면 탄핵 재판 헌재 재판 관련해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간 그 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? 대통령이죠. 아,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. 그러니까 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네. 본인만 까먹고 제일 기억나는 건 전 정부 탓 네. 지금은 이재명 탓 문장 탓밖에 네. 안 하는 대통령. 그러니까 저는 또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또 그랬더라고요. 보니까는 뭐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본인이 또 직접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아, 자기나 열심히 잘하지 뭐. 아,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이미 실패한 정부가 네. 1년도 안 됐어요. 예. 5월 9일 되려면 1년 안 된 거니까 네. 1년도 안 돼서 실패한 정부가 네. 5년 동안 집권해서 마지막 지지율이 30%대 40%대를 달렸던 전 정권한테 실패한 정권이라고 네. 주장하는 저는 진짜 여기도 참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 같으면 죄송해서라도 네. 14개월 동안 유혹수지 적자입니다. 경상수지 적자 2개월째입니다. 3개월이 예. 확실합니다. 사상 유례가 없어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? 그럼 지금의 정부는 14개월 동안 14개월 중에 지금 12개월을 네. 본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. 무역수지 네. 적자. 아마 이것도 모르겠지. 문재인 정부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싶겠죠. 네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. 하고 저는 그래서 참 부끄러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부끄러워할 대통령 부끄러워할 양대 정당 네. 국민의힘 민주당 네. 네. 이 존재하는 그러니 항상 30% 이상이 어디도 찍을 데가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맞아요. 데가 없고 예. 그러니까 이 기이한 현상 하지만 또 제도적으로는 소선구제 하에 다수득표이기 예. 때문에 또 양대 정당 중에 하나를 갖다 응징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국민들의 상황. 야, 이 상황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. 저는 그래도 응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. 네. 이제 어차피 내년 4월에는 응징을 해야 되니까. 응징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지금 벼르고 있는 거잖아요. 국민의힘 그렇죠. 응징하겠다고. 예. 네. 근데 응징을 할 주체가 네.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. 예. 답답할
답답할 뿐입니다.